안녕하세요. 공보이구 영재입니다. 제가 국시 친 지 올해 2년째가 됐는데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국시 공부를 좀 더 꼼꼼하게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학생 때 이런 걸 알았으면 실습 때 좀 더 대답도 잘하고 했을 텐데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것들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유튜브 강의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꾸준히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강의 자료는 기본적으로 퍼시픽 KML이 책입니다. 듣자하니 요즘에는 퍼시픽 말고 다른 책들도 많이 쓰다고 하던데요. 그 책 자료가 저한테 없기도 하고 또 사실 국시 잘 보는데 책을 뭘로 하냐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내용이 아웃데이티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틀려 있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요. 이제 그래서 뭘 하느냐보다는 하나를 꼼꼼히 잘 외우면서 이제 틀린 내용이나 아니면 좀 옛날 내용 같은 거를 업투데이트 같은 신뢰할 만한 출처를 통해서 교정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USMLE Step 2 Clinical Knowledge, 간단히 CK라고 부르는 시험 내용들을 좀 몇 가지 넣어놨는데 이것 중 국시에 필요한 내용들은 설명드리고 이제 국시에는 전혀 필요 없는데 CK에만 종종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따로 언급드릴 테니까 이제 바쁘신 분들은 해당 내용을 좀 넘기셔도 됩니다. 어쨌든 기본 강의 자료는 퍼시픽인데 이 동영상에 퍼시픽 내용을 제가 직접 업로드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퍼시픽 책을 보시면서 들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를 같이 참고하시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사진 자료 같은 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영상 설명 쪽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국시랑 CK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해둔 자료 링크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동영상에 PPT로 띄울 내용들은 다 그 정리 자료에서 가져온 것들만 띄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용 준비를 하느라고 이제 PPT를 예쁘게 꾸미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그래서 가능하면 화면 한쪽에는 정리 자료를 띄워 놓으시고 이제 컴퓨터 앞에는 퍼시픽 책을 펼쳐 놓고 동영상은 소리를 들으시면서 들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만 그 정리 자료에 저작권 걸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일부 내용은 나중에 삭제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거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정리에 이용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노션이라고 요즘 회사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한 달에 $10 정도 내던지 또는 이제 ac.kr 이메일 그러니까 학교 계정 이메일을 사용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 자료를 좀 정리를 해놓고 핸드폰으로 보관하기가 굉장히 쉬워서 저는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션을 이용하시게 된다면은 저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갈 수 있으니까 저 내용 통째로 그냥 복붙해 가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 복붙해 가신 내용에 본인의 이해를 따로 덧붙이신다면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링크는 정리 자료의 링크들을 제가 암기하려고 암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만든 플래시카드가 있는데요. 이제 외우기 위한 카드가 한 2,000개 조금 안 됩니다. 이제 국시 때는 이걸 이용하지는 않았고 USMLE 공부할 때 내용 암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반복학습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어가지고 직접 이걸 만들어서 공부를 했고 효과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직접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제가 올려놓은 내용이 괜찮다 싶으시면은 가져가서 이거 외우셔도 됩니다. 그럼 강의 시작할게요. 오늘 할 내용은 1권 순환기 중에 첫 번째 챕터인 심혈관계 진찰입니다. 사실 챕터명은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병이 딱히 나오질 않아가지고 그냥 진찰이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순환기에서 가장 빈출되는 내용이 진찰, 부정맥, 판막질환, 신부전, 관상동맥질환 이렇게 다섯 가지 하고 이제 추가로 대동맥질환, 심근질환, 심막질환,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스 정도가 나오는데 사실 본산 때 이제 실습 돌면서 국시 공부도 슬슬 같이 하겠다고 초권을 딱 펼치다가 앞에 나오는 이 진찰하고 부정맥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보다 그만두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국시에서 어렵게 나오는 내용은 여기가 아니라 관상동맥 질환 같은 파트인데 앞에서 힘 빼다가 거기를 열심히 못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심혈관계 진찰을 한번 꼼꼼히 읽고 이해를 하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닌데 처음 읽을 때 대강 넘기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쉬운 내용을 어이없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큼은 꼭 천천히 읽어두시고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 파트, 혈압 측정, 실신, 흉통, 심혈관계 진찰. 근데 저는 천진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항목을 나눠놨는데 지금부터 공부를 하고 이제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나중에 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오늘은 이거 중에 첫 번째 세 개, 혈압 측정, 실신, 흉통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혈압 측정입니다. 책에 보시면은 혈압계 선택,
측정 방법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이제 국시 실기에서도 이게 한 번 있는데 몇 년째 출제가 안 되고 있어서 그 내용은 그냥 넘기셔도 되고요. 아주 상식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적당히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3번 사지의 혈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 혈압은 잴 때 반드시 양쪽 상지 혈압을 다 재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거 매번 그렇게 잘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원칙은 양팔 혈압을 다 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SBP 10 정도는 정상적으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20 이상이다. 또는 10 이상이다. 10 이상이면은 의심스러운 거, 20 이상이면은 확실하게 의미 있는 차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양 좌우 상 그 팔 혈압이 차이가 나면은 뭘 생각을 해 봐야 되냐? 첫 번째, 중년 여성이고 종종 열감도 있고 살도 빠지고 관절통 같은 것도 있고 종종 한쪽 팔을 많이 쓰면 저림 감각이나 통증이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 저 그러면은 중년 여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게 타카야스 아르트라이티스다. 에오르틱 아르치의 분지를 주로 침범하는 라지 아르트리 바스큘라이티스다.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나이가 또 좀, 두 번째로 나이가 좀 있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스모킹 히스토리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다른 페리퍼럴 아르트리 디지스나 스트로크, 코로나리 아르트리 디지스 이런 게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면은 Subclavian artery stenosis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Subclavian artery stenosis 있으면 또 생길 수 있는 질환으로 Subclavian steel syndrome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한번 그 수행기 끝부분에서 한번 더 짚게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양팔 혈압이 나오고 차이가 날 수 있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상지와 하지 혈압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경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 하지의 peripheral artery disease 이런 것들이 제일 흔해요. 일리악 알토리나 아니면은 그 아래쪽에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있으면은 하지에서 혈압이 낮게 측정이 되겠죠. 근데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한 스크린 테스트로 제일 적합한 것은 앵클 브라키얼 인덱스죠. 측정 방법은 양 상지 중에 높은 쪽의 혈압. 이게 중요하죠. 둘 중 높은 거 하나만 부모로 놓고 다리에서 측정한 혈압을 분자로 나서 1.0 이상이다. 아 그러면은 정상이고 1.0보다 낮다. 그러면은 말초혈관 질환 가능성이 있고 0.9 미만이면 확실하게 PAD를 시사하는 그런 소견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많고 원래 심혈관계 리스크 팩터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신생아다 아니면 또 젊은 사람이 그렇다. 근데 고혈압이 생길 만한 다른 원인이 없는데 상지의 혈압이 높다. 그러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게 coarctation of aorta가 되겠습니다. 근데 coarctation of aorta가 제일 흔하게 생기는 부분이 어딘가요? left subclavian artery 직후, 그러니까 ductus arteriosus 직전, 그 사이 부분에 제일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좁아지면 상지로만 혈압이 쏠리니까 상지 혈압은 높고 하지 혈압은 낮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피지컬 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bilateral femoral pulse weakness 아니면 SAO2 감소, 다리의 sinusitis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이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이제 사실 제일 흔한 거는 혈압 재기 전에 충분히 휴식하지 않던지 아니면은 커피 먹고 와가지고 혈압 쟀을 때 높게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이게 영향이 큰 게 막 바쁘게 걸어와서 혈압 재면은 20에서 30 정도 높게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혈압 높게 나왔다고 바로 약 먹어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 혈압 재는데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next best step은 뭐냐? 쉬었다가 재검하거나 아니면은 가정 혈압을 측정. 아니면 다음에 다시 내원해서 측정. 뭐 이런 게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은 또 뭐가 있냐면은 동맥경화증. 혈압 측정할 때 동맥경화가 있을 때도 높게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혈압계의 측정 원리가 강한 압력으로 혈압을 폐쇄시켰다가 점점 힘을 빼면서 다시 열리는 압력을 측정하는 건데요. 혈관이 딱딱하면 요 처음에 폐쇄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강한 압력이 필요하게 되니까 실제 혈압보다 좀 더 높게 측정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아테로스클레로시스의 strongest risk factor가 하이퍼텐션이기 때문에 고혈압 없이 딱 하이퍼텐션만 있다? 이건 좀 고혈압 없이 딱 아테로스클레로시스만 있다? 이거는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나치게 혈압이 높게 나오고 약을 쓰는데도 이제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역시 흔한 게 white coat hypertension인데요. 이제 집에서 편하게 재면은 혈압이 정상으로 나온다는데 병원에만 오면은 높게 나온다는 사람 있어요. 네, 상당히 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꼭 가정 혈압을 재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가면 고혈압, NASC hypertension 인데요. 이건 반대로 진료실에선 괜찮은데 평상시 혈압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해요. 근데 진료실에서 측정했을 때는 혈압 정상이 높게 나오는, 정상으로 나오는데 평소에 혈압이 높았구나.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 그래서 고혈압의 합병증, 이제 고혈압의 임상적 증거 같은 게 몇 가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고혈압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할 텐데 우선 이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시다. 이제 간단하게 진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안저 검사를 통해서 hypertensive retinopathy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고혈압 있으면 EKG는 꼭 찍어봐야 되니까 LV wall thickening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increased QRS voltage, T-wave inversion 이게 이제 precordial leads 나왔다. 이러면은 이제 고혈압의 임상적 증거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게 있는 사람인데 혈압이 정상이라, 이러면은 뭐가 혈압에 대한 추가적인 이발루에이션을 꼭 해봐야 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고혈압의 임상적인 증거로 CK가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다 보니까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EKG는 꼭 찢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진짜 진료실에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혈압 측정 파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이제 실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신 요거 단어 저는 처음 보고 이제 싱코피라고 처음 읽었었는데 이제 올바른 발음이 싱코피더라고요. 이제 알고 계셨어요? 저는 본사 돼가지고 처음 알았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싱코피 내용 들어가기 전에 싱코피랑 꼭 구별해야 되는 게 이제 경련하는 거, seizure 구별해야 되죠. 특히 이제 국시 실기에서 요게 이제 실신 파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둘의 구별이 중요하니까 이거부터 짚고 한번 넘어갑시다. 이제 seizure하고 이제 syncope는 이제 에티올로지가 각각 이제 CNS의 문제 그리고 이제 심혈관계 장애로 인한 뇌혈류 감소 이렇게 두 가지로 다른데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seizure부터 보면은 정신을 잃기 전에 preceding symptom 그러니까 어화가 있죠. 주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아니면은 눈앞이 번쩍번쩍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patient position은 any position. 아무 자세에서는 언제든지 아무 때나 뜬금없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seizure는 온몸에 힘을 꽉 주고 혀를 깨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난다든지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혀를 잘 깨무는데 typical한 위치가 어디냐? 흔하게 혀도 깨물고 especially lateral. 네, lateral tongue bite가 이 seizure의 아주 특이적인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convulsive movement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해요. 몸을 막 앞뒤로 막 흔드는 거죠. 이제 팔을 위아래로 흔든다든지 몸을 앞뒤로 굽혔다 앞혔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흔하고, 그다음에 urinary incontinence도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특히 seizure는 지속 시간이 싱코피보다는 조금 길고요. 끝난 다음에도 의식이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런 거를 이제 포스트 익탈 컨퓨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학적 이상 같은 그런 게 약간 남아 있는 게 조금 오래 간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싱코피는 preceding symptom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어라라고 하진 않고 프로드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보통 그래서 식은땀을 지지흘린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든지 이런 게 있어요.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이제 자세는 이제 에티올로지에 따라 가지고 좀 여러 가지에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조금 이따 싱코피의 원인 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이제 근데 여러 가지 자세에서 나타낼 수가 있지만은 이제 서 있을 때 걸릴 수도 있고 이제 아무 데나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주로 운동하다 걸릴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에티올로지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싱코피에서도 convulsive movement나 아니면은 urinary incontinence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cerebral hypoxia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생길 수 있지만 좀 비교적 드물다고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생길 수는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이거 있다 그래서 seizure다 아니면 syncope다 이거를 이제 감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100%는 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다른 syncope에서는 tongue bite는 거의 없어요. 있더라도 주로 frontal tongue bite입니다. 그래서 이제 lateral tongue bite가 있다 그러면 이건 확실히 거의 seizure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syncope면은 이제 syncope 해가지고 사람 쓰러졌다 그럼 syncope가 의심된다 한 번쯤 혈압 확인해가지고 혹시 lateral tongue bite seizure로 의심될 수 있는 그런 키가 있지 않은지 좀 확인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syncope는 그 지속 시간이 1-2분 정도로 굉장히 짧고요. 그 자체로 residual deficit은 없어서 대개 의식이 금방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래서
가장 구별에 유용한 수단이 뭐냐 하면은 레터나 텀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센시티비티는 떨어집니다. 민감도는 낮은데 스페시피티가 굉장히 높다고 돼 있어요. 특이도가 높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레터럴 텀바이트가 없다고 해가지고 없다고 해가지고 이게 시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false negative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sensitivity가 낮으니까. 근데 specificity가 높다, 즉 false positive가 적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기 있는데 다른 것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abnormal compulsive movement나 urinary incontinence 이런 것들은 물론 시저에서 더 흔하지만 싱코피에서도 이제 transient hypoperfusion, hypoxia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싱코피에서도. 그래서 LOC 이전에 나타났다면은 물론 시저의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존재 자체만으로 이제 시저랑 싱코피를 감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저랑 싱코피는 구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싱코피끼리 이제 구별하는 건데요. 크게 신경성 원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원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경성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게 이제 뉴로카디오제닉 싱코피라고 나와 있는데 그 거창하게 나와 있어서 그렇지 이제 싱코피의 원인 중 가장 흔한 게 이제 베이저베이걸 싱코피 이제 그거죠. 이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주요 원인은 술 먹었던지 아니면 아주 피곤하던지 또는 이제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하게 받았던지 그리고 또 이제 젊은 여자 이런 사람들이 특히 잘생기죠. 그런 사람들이 오래 앉아있거나 서있을 때 아니면 갑자기 어지럽거나 구역질 하면서 쓰러져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이거 굉장히 좀 자주 나오니까 주의하세요. 이제 임상에서 굉장히 흔합니다. BPH가 있는 노인에서 서서 소변 보다가 parasympathetic nerve system 활성화가 갑자기 확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베이저베이걸 싱코피의 일종이고 의외로 이러다가 골절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바로 머리 다치셔가지고 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병태 생리는 방금 말씀드린 상황 이런 상황들에서 이제 베이거 스티뮬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베이거스 넓어는 파라심파테틱 넓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체로 카디오 인히비토리 그다음에 베이소 디프레스 이펙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장 박동이 확 떨어져가지고 혈압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세를 좀 낮춰주든지 아니면은 이제 쪼그려주든지 그러면은 금방 회복이 돼요. 이제 그 확진 방법은 tilt table test 이건데 이제 환자를 침대에 고정해둔 상태에서 혈압을 쭉 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70도 정도 세워놓고 다시 혈압을 재면서 혈압이랑 허트레이트가 동시에 뚝 떨어지고 심하면 어레스트까지 생기는 거 그런 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는 사실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또 전용 기구를 굉장히 큰 걸 갖춰놔야 되니까 이 갖추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잘 나오지도 않고 갖추기도 힘든 검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하는 검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니셜 싱코퍼 에피소드가 있었다. 그러면은 우선 이제 히스토리를 잘 해가지고 이제 베이저베이걸 싱코피인지 확인을 잘 해봐야 되고 이제 만약에 그게 강력하게 의심된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 환자를 안심시키고 재발 가능성, 그다음에 주요 원인, 병태 생리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그런 원인을 피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 다음에 비슷한 증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줘야 되는 것. 이게 먼저 우선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제 베이저베이걸 싱코피 우선된다고 바로 틸테이블 테스트 하면 안 됩니다. 환자 안심시키고 리어슈런스 옵셔베이션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재발한다. 그럼 그때는 틸테이블 테스트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확진이 되면은 이제 요게 이제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잘 안 됐으니까 플루드로콜티솔이라든지 이제 베이저 컨스트릭팅 에이전트 이런 것들을 좀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플루드로콜티솔이랑 히드로콜티솔이 무슨 차이냐? 플루드로콜티솔은 미네랄로콜티코이드고 히드로콜티솔은 글루코콜티코이드 중에 미네랄로콜티코이드 기능이 가장 강한 겁니다. 그래서 아드레날 쇼크 생겨서 혈압이 쫙쫙 떨어졌을 때 프레드니솔이나 덱사메타손 주면 안 되고 히드로코티손 줘야 되는 거 이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포스트럴 하이포텐션 기립성 저혈압인데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이든 사람들 눕거나 앉아 있거나 이제 갑자기 일어날 때 확 어지럽고 이러신 거죠. 이제 기립성 저혈압은 그래서 앉았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생기는 게 바로 제일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데피니션은 누워 있다가 누워 있거나 또는 앉아 있을 때 그 다음에 서 있을 때. SPP랑 DVP가 누웠다가 서 있는 게 이게 제일 정확하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SPP랑 DVP가 20에서 10 이상 차이 날 때 이게 제일 정확한 거고요.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환이나 혈액 순환 혈액량이 감소하는 거 그러니까 하이포볼레미아가 있을 때 이게 제일 흔하고
이제 두 번째로 노인들에서 흔한 것들이 이제 또 DM, Autonomic Neuropathy 뭐 이렇게 쓸 때 이런 거 쓸 때는 이제 Sympathetic Nerve System이 이제 제대로 혈관 잡아주는 게 안 될 때 이럴 때 가능하고요. 또 이제 혈압 강화제, 대표적으로 알파 블로커 뭐 있어요? BPH 약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나이트레이트 먹었을 때 이런 것들 생기는 경우랑 이제 TCA처럼 자율신경 기능 억제하는 약물이 있을 때 이럴 때 가능하는 거고요. 또 이제 이것도 특이한 게 페오크로마사이토마나 아니면은 이제 하이퍼알도스테로니즘 이런 게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혈압이 좀 높아져 있는데 동반하는 게 포스트라 하이퍼텐션을 동반해. 아 여기 하이퍼텐션이라고 잘못 써놨네요. 이게 하이퍼텐션이 아니고 하이퍼텐션입니다. 기립성 저혈압 그런데 어쨌든 이건 이게 원인이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항상 카테코라민이랑 알도스테론이 굉장히 높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웠다가 앉을 때 또는 일어날 때는 보상적으로 이런 카테코라민이나 알데스테론이 확 증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주니까 이게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얘네가 클리니컬이 약간 하이퍼볼릭합니다. 그래서 탈수에 의한 저혈압이 약간 생기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제 엔도하면서 조금 다시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치료는 비슷해요. 이렇게 프로드코르티손이나 아니면 베이셜 컨트랙팅 에이전트 이런 거 같이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디오제닉 싱코피 이건데요. 이제 카디오제닉 싱코피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각각의 특징이 뚜렷하니까 이제 히스토리를 잘 해가지고 에티올로지를 좀 구별을 해줘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여러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각각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에로틱 스테노시스나 하이퍼트로픽 obstructive cardiomyopathy. 우리나라에 이제 HCM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제 이게 싱코피가 생길 정도면은 obstruction이 있는 거라 가지고 obstructive 중간에 넣어 가지고 이제 HOCM, 혹금 이렇게 읽습니다. 이제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은 특징이 exertional syncope다. 그래서 운동하다가 갑자기 어지럽고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특징이 뭐냐면은 systolic murmur on examination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시스토닉 머머리가 들을 수 있는 게 이제 AS나 아니면은 호흡금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식사이너스 신드롬 아니면은 에비블락 이런 거는 특징이 뭐냐면은 원래 브래디카디아가 있어요. 그리고 EKG 상에서 요거는 사이너스 퍼즈를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PR 일롱게이션 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특징이 뭐냐면은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EKG에서 검사실에서 검사했을 때는 꼭 나타나진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강하게 의심된다 그렇다면은 이제 홀터를 해가지고 이제 익스클루전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홀터를 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확실하게 이제 감별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VT랑 TDP인데요. 이제 톨사드뽕이라고 하는 TDP 이건데 이제 요거 이제 TDP 이제 그 얘기만 많이 들어봤지 정확한 정의를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면 잘 말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정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Polymorphic Ventricular Tachycardia 중에서 QTC 일롱게이션에 의한 VT를 TDP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정맥에 의한 싱코피 생길 수 있는 게 또 이제 컨제니탈 QTC 일롱게이션이나 아니면 부르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이제 Ventricular Arrhythmia에 의한 이제 그 싱코피는 특징이 뭐냐면은 Preceding Symptom이 전혀 없어요. 프리스팅 심플이 전혀 없고 젊은 사람인데 갑자기 돌연사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고요. 가족력이 있다든지 뭐 그럴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VT랑 TDP 같은 거 특징이 어떠냐면은 이제 예전에 뭐 MI가 있었다든지 근데 가족력이 없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면은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제 수업 때 들었던 건데 이제 MI 생기면은 3분의 1은 VT 생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다 그러고요. 치료를 잘 해도 이후에 사망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ventricular arrhythmia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이게 ventricular arrhythmia는 특히 이제 그 preceding cardiomyopathy 아니면 MI 이런 거 있었던 사람에서 이제 강하게 의심을 해봐야 되고 TDP용은 어떠냐면은 BT보다도 이제 MI나 이런 것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여기 QTC 일롱게이션이 생길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일렉트로라이트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생길 수 있는 게 그 중환자실에서 자주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렉트로라이트의 문제는 있을 때 이제 생길 수 있는 게 TDP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해가지고 이제 싱코피를 다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싱코피의 여러 에티올로지를 이제 한 번 더 접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베이저베이가 싱코피가 있어요. 이제 뉴로카디오제닉 싱코피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제 이런 게 스트레스나 아니면 술 먹었다든지 이럴 때 이제 오래 서 있을 때 이제 생기는 거고 이제 또 이제 노인
오, 소변 볼 때, BPH 있는 사람에서 post nutrition syncope, 이런 데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parasympathetic vagus stimulation 때문에 cardioinhibitory effect로 브래디카디아가 생기는 거고요. 보통 이전에 nausea, sweating, warmth, 이런 게 있는 거고, 이제 두 번째, cardiosinus hypersensitivity.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 원래 아테로스클레로시스 있을 때 이제 잘 생기는 거고요. cardiosinus에서 혈압이 높은 걸로 착각해가지고 vagus stimulation을 증가시키는 게 주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떠냐면은 tactile stimulus of cardiosinus. 주로 어떨 때 이제 넥타이를 맨다든지 아니면 면도를 할 때든지 이제 고개를 이리저리 돌릴 때 어지럽다, 순간적으로 어지럽다, 아니면 심하면 쓰러진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아침에 이럴 때는 이제 느끼는 게좀 많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목 부분을 살짝 누르거나 하면은 살짝 어지러움 같은 거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autonomic dysfunction, neurogenic 또는 orthostatic hypotension인데, 이제 물론 여기 이제 그 orthostatic hypotension에 들어가는 게그 dehydration도 있지만 당뇨나 파킨슨 같은 거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파킨슨 하면은 우리 이제 트레머만 트레머 이것만 흔히 생각하기에 쉬운데, 여러 코모비디티가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그중에 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싱코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떠냐면은 다른 이제 그 페리퍼럴 넓 디시스 흔히 동반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주요 특징이 올토스테이시스. 일어나자마자 앉았다가 일어났을 때, 아니면 누웠다 일어났을 때 갑자기 확 어지럽거나 쓰러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허트레이트도 같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하이퍼볼레미아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병력상 출혈이 있다든지 구토나 탈수, 설사가 심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역시 올토스테이시스가 있겠고, 그다음에 LV outflow tract obstruction, LVOT obstruction이 들어가는 게 이제 그 저기 뭐야, AS나 혹금 있을 때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노동을 한다든지 심한 운동을 하다든지 쓰러지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고, 이거 시스토닉 뭐뭐가 들을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ventricular arrhythmia, 요거는 이제 그 워닝 사인 없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히스토리를 꼭 확인을 잘 해줘야 되는데, 카디오마이오패스 히스토리, 그다음에 또는 이제 이스키믹 하트디스 히스토리, 아니면 이제 컨제네탈 QTC 일롱게이션이나 아니면 돌연사 가족력 이런 게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장애에 들어가는 게 아르드미아, 아니면 이제 뭐 이제 식사이너스나 신드롬이나 아니면 이제 에비블락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 요거는 이제 검진 당시에는 없는데 이제 평소에 어지럼이나 맥 빠지는 느낌 이런 게 종종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건 이제 의심을 좀 해봐야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인데요. 이제 그 이게 CK 나오는 내용인데, 혹시 모르는 사람은 넘겨도 돼요. 이제 CK 보실 분들에게 한번 봅시다. Exercise associated postural hypotension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왜그 운동 많이 하다가 멈췄을 때 갑자기 확 어지러운 경우 꽤 있으셨죠? 그런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이건 병세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운동하는 동안에는 이제 근육이 꾸준하게 수축을 하면서 심장을 혈액을 계속 보내가지고 프리로드가 충분히 채워져요. 근데 운동을 멈추면은 그 압력이 뚝 떨어지는 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운동하는 도중에 디하이드레이션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심장 빨리 뛰지, 그것도 있고, 운동 디하이드레이션 생기는 거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운동하기 전에 운동하는 도중에 심장이 너무 빨리 뛰지 말라고 약간 파라심파데틱 액티비티가 조금 올라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운동을 갑자기 확 멈추면은 싱코피가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운동하다가 멈추면은 갑자기 확 어지러워지는 건데요. 근데 그렇다고 정신을 완전히 잃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을 했으니까 체온도 약간 높을 텐데, 이제 그래서 감별을 해야 되는 게 exertional heat stroke, 그 다음에 이제 sweat induced hypernatremia 이런 거를 감별을 해줘야 되는데, 요런 거는 어떠냐면은 약간 어지러운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정신을 아예 완전히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약간 이게 이제 exercise associated postural hypotension, 이건 어떠냐면은 약간 어지러움 같은 거는 있지만 아예 정신을 잃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래서 이게 치료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트렌달렌 버 포지셔닝, 그러니까 이제 눕힌 다음에 다리를 좀 들어줘가지고 이제 비너스 리턴을 높여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분 보충을 잘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싱코피에 대한 내용은 마치고, 다음 이제 흉통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흉통을 들어가기 전에 흉통의 원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책에는 이제 심혈관계 원인, 이제 비심혈관계 원인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 놨는데, 이것보다는 이제 응급한 것과 응급하지 않은 거를 구별하는 게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acute chest pain의 네 가지 감별 진단 하면은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마이오카드 인팍션,
다음에 aortic dissection, 다음에 pneumothorax, 그 다음에 pulmonary embolism, PE라고 하는 이제 그 이게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폐색전을 이제 pulmonary thromboembolism이라고 이제 PTE라고 많이 불러서 하는데 이제 미국 가니까 다 PE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응급하지 않은 것들이 또 이제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좀 생각을 좀 항상 이제 좀 해두셔야 돼요. 이제 GERD가 이제 제일 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 받으면서 유명해졌죠. 페리카다이티스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플로라이티스나 엠파이에마 이런 뉴모니아 때문에 생긴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코스토콘드라이티스 젊은 사람들이 별 이유 없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나이 든 사람에서 흔히 보이는 허페스 조스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나오면은 바로 기억이 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이제 하나씩 보면은 엔지나 페인부터 항상 볼게요. 이제 엔지나 페인은 전형적으로 어떠냐면은 left chest pain이고, 꾹 이제 누르는 것 같은, 쥐어짜는 것 같은 그런 페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왼쪽 어깨랑 새끼 손가락까지 방사하는 그런 흉통이 느낍니다. 근데 이게 주로 이제 epigastric pain으로 이제 느껴, 이게 종종 이제 epigastric pain으로 체했다 그런 식으로 오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는 상당히 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얼마 전에도 그 어떤 할머니가 그 체했다고 왔는데 뭔가 좀 수상해가지고 EKG 찍어보니까 MI 나왔다, 로컬에서. 그래가지고 바로 응급실로 보냈다, 그런 케이스가 이제 그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적이 있어요. 잘못하면 이거 이제 그 면허를 내놓는다든지 아니면은 큰 그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그런 경우, 그 똑바로 찬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그 흉통이 있다고, 그 윗배 아프고 그다음에 약간 소화불량이 있는 것 같은 갑자기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EKG 꼭 찍어 보셔야 됩니다. 윗배 통증이라고 소화기, 펩틱 얼서, GERD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엔지나도 꼭 감별해야 된다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엔지널 페인을 어떻게 감별을 하느냐? 이제 만약에 소화기 통증이라면은 밥 먹고 나서 배가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밥 먹고 바로 누웠다든지, 바로 누웠는데 아프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엔지널 페인은 보통 식사랑은 무관하고, 움직이거나 또는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아니면은 날이 추웠을 때, 이럴 때 페인이 심하고, 쉬었다든지 아니면은 나이트로 글리세린 줬다든지 이러면은 괜찮아진다, 이런 게 이제 스테이블 엔자이나 페인의 특징인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스테이블 엔자이날 때 이럴 수가 있는데,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으로 아예 이제 MI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쉬어도 낫지가 않고 이제 듀레이션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흉통 주면서 고혈압, 당뇨, 스모킹, 뭐 이런 CV 리스크 팩터를, 이제 세레브럴 바스큘러 리스크 팩터 이런 걸 잔뜩 주면은 꼭 심장의 원인인 흉통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같은 엔지널 페인이라도 이제 베리언트 엔지널 히스토리가 조금 다르죠. 보통 이제 흡연 외에는 CV 리스크 팩터가 딱히 없고요. 젊은, 그러니까 또 30, 40대 여성으로 보통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운동이랑 스트레스랑은 상관없고, 이제 보통 전날 술 먹은 날 통증이 이제 몇십 분 지속된다, 이렇게 전날 술 먹고 나서 다음날 또 아니면 한밤중 새벽 이럴 때 갑자기 통증 몇십 분 정도 지속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사실 이제 카디아 오리진 같은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반사적으로 MI를 찍어버리기 쉬운데, 이제 그러다 꼭 한 문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전형적인 함정으로 이제 베리언트 엔자이나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베리언트 엔자이나는 병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있다는 것만 기억해도 절대 안 틀립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잠깐 CK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typical inguinal pain이랑 나머지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이런 내용인데, 이제 typical inguinal pain이 뭐냐 하면은 위치가 substernal이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심하고, 그 다음에 쉬거나 아니면은 apply를 하면은 나아지는 pain을 말합니다. 근데 요 세 가지를 다 만족을 하면은 이제 typical inguinal pain이라고 하고, 두 개 미만이다 그러면은 atypical inguinal pain 또는 non-inguinal pai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inguinal pain이 있더라도 이후에 evaluation이 조금 달라지는 게 CK에 좀 나오니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evaluation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데, 근데 이제 그 evaluation이라는 게 stable angina에 대한 evaluation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만약 딱 봐도 MI인데 이게 typical chest pain이나 아니냐 이런 걸 감별한 다음에 뭐 risk factor 보고 이제 cardiac stress test 이런 거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고 나이가 어리건데 이제 흉통 있다 그래가지고 stress test보다 이러면 안 되고, 이제 지금 당장 MI 수준으로 unstable 하냐 그러면은 그럴 게 아니고 이제 EKG 찍고 그 다음에 이제 EKG 찍고 그리고 이제 cardiac
카디악 엔자임, 트로폰이라든지 이런 걸 검사를 먼저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기 전에 언스테이블 CAD가 생겼는지 아니면은 이제 그냥 스테이블 엔자임 이거부터 구별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간에 그 50세 이하로 젊으면서 에이티피컬 체스 페인인 여성은 이제 로우 리스크 팩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에이티피컬 체스 페인인 남자, 그 다음에 에이티피컬 체스 페인인데 여성인데 여성이지만 50세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티피컬 체스 페인인데 30에서 50세다 이런 사람을 인터미디 리스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티피컬 체스 페인이면서 40세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티피컬 체스 페인이면서 60세 이상인 여성, 이런 사람들을 하이 리스크 팩터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요 리스크에 따라 가지고 그 이밸류에이션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런 로우 리스크 로우 리스크인 사람은 안시시키고 그냥 보내면 되고, 인터미디어 리스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엔지니어 페인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꼭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EKG 테스트부터 하고 심하면 안지오까지 하는데, 이제 자세한 방법은 이제 스테이블 엔지니어 할 때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제 좀 자세하게 구별을 하도록 하고, 이제 하이 리스크 팩터다 그러면 이제 검사 없이 바로 치료를 시행을 하고, 뭐 나이트로글리세린부터 같이 이제 시행을 하는 거고, 엑스퍼트 그러니까 이제 카디올로지 컨설트를 바로 이제 보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체스 페인을 호소하고, 만약에 이제 엔지니어 페인 같으면은 이제 스테이블 엔지니어냐 아니면은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냐 이거부터 아니면은 이제 함정 문제로 베리언트 엔지니어냐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요. ACS 같은 거면은 바로 이제 아스피린 주고 EKG부터 찍는 거고, 이제 스테이블 테스트면은 스테이블 엔지니어 같으면은 보통은 답이 스트레스 테스트 중에 하나 고르는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 베리언트 엔지니어면 보통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다까지 이제 아스피린, 베타블로커, 스타틴 뭐 이런 거 껴있고, 거기에 이제 암로비디핀, 딜티아젭 이런 거 끼어있겠죠? 이거를 이제 임프레션을 잘못 잡으면은 뭐야? MI인데 그 아스피린, 베타블로커, 스타틴 중에 뭐부터 줘야 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엉뚱한 거 찍고 틀리는 거고요. 안 그럴 것 같죠? 이제 나중에 머리에 뭘 막 집어넣다 보면은 이제 베리언트 엔자이나를 꺼먹고 이제 삭제하는 사람이 꼭 한 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흉통 있다 그러면은 스테이블 엔자이나 아니면은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베리언트 엔자이나 요거 정도가 이제 그 심장 원인에서 꼭 이제 감지를 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베리언트 엔자이나는 일반적인 이제 MI나 뭐 이런 거랑은 좀 치료가 다르다는 거 꼭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함정 안 걸리게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체스 페인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우선 이제 퍼머리 엠볼리즘이나 이제 뉴모토락스는 가장 중요한 게 갑자기 폐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생기고, 특히 숨을 들이쉴 때, worsening with inspiration,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고요. 보통은 이제 키 크고 젊은 남자, 아니면은 뭐 이제 COPD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서 이제 트라우마나 아니면 이제 벤트하던 도중에 이럴 때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페인이 생기면은 이제 MI랑은 주로 차이점은 뭐냐? 우선은 이제 왼쪽이 아니냐 오른쪽이면 이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시험 문제에서는 SAO2를 보통 조금 낮게 줍니다. 둘 다 이제 산소 교환이 잘 안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로틱 다이섹션, 이거는 이제 페인의 양성이 아주 가슴을 잡아 뜯는 것 같은,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페인이고, 등이나 아니면은 목까지 방사하는 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통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은 남성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강력한 리스크 팩터는 역시 하이퍼텐션 이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하이퍼텐션의 리스크 팩터에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GERD 같은 이제 이스토파지어 페인은 운동하는 거랑은 특별하게 상관은 없고, 보통 이제 밥 먹고 들어 누웠을 때 페인이 심하고요. 체스 페인인 것 같은데 자꾸 밤에 쉴 때 누워있을 때 생긴다? 그러면은 GERD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체스 월 자체의 염증에 의한 페인. 이게 임종평이 한번 나왔는데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가 그 코스트 콘드라이티스, 갈비 연골염이고요. 이건 다 필요 없고, 이거는 이제 가슴을 눌러가지고 페인이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거 찍으시면 돼요. 그 외에 뭐 움직일 때 페인 있고, 기침할 때 있고, 숨 쉴 때 페인 있고, 이런 건 여러 가지 있는데, 갈팡질팡 하지 마시고, 가슴 눌러가지고 페인 나오면 끝이에요. 그냥 코스트 콘드라이티스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EKG나 엑스레이가 정상으로 나오는 건 너무너무 당연해요. 이건 이런 거를 해가지고 한번 리어슈런스를 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치료는 이제 리어슈런스 하고, 이제 그 아세타미노펜이나 아니면은 엔세스 같은 이제 안전제 쓰면 되는데, 이 간별이 이게 이제 티체증후군이라고 있대요. 이게 뭐 흔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갈비 연골이 염이 보기에 있으면은 꼭 곁다리로 한번 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코스트 콘드라이티스는 임상 양상이 굉장히 비슷하대요. 근데 어디 생기냐면은 세컨드 third costal cartridge에 생긴다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게 부종이 생긴대요. 붓는데요.
저도 사실 이게 답으로 나온 거라 한 번도 못 봤고요. 보통은 그냥 가슴 눌러가지고 펜 있다 그러면은 코스트 콘드라이티스예요. 근데 혹시나 나올지도 모르니까 이 특채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다는 건 알아두시고, 이거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붓는다. 이걸 좀 이제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페리카다이티스 조금 더 보면은 이제 이거는 숨 더 들이쉴 때 아프다는 거는 플루리틱 체스페인이랑 비슷한데요. 꼭 이제 팬크레아타이티스처럼 몸을 펴면은 더 아프고 약으로 앞으로 수그리면 약간 앞으로 수그리면은 좀 덜 아픕니다. 그 다음에 EKG 상에서는 어떠냐면은 모든 리드의 디퓨스 ST 엘리베이션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모든 리드에서 ST 상승이 있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에바이가 아니라 그 페리카다이티스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는 김에 이제 플루리틱 체스페인, 그러니까 이제 숨 들이실 때 더 페인을 심하게 일으킬 수 있는 거 몇 가지 적어놨는데 간단히 말해서 MI 빼고 나머지라고 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응급한 거는 뉴모토락스랑 그 다음에 이제 퍼머너리 엠볼리즘, 뉴모토락스랑 퍼머너리 엠볼리즘 이게 두 가지가 응급한 거고, 응급하지 않은 게 페리카다이티스, 그 다음에 이제 말리그넌트 플루라이티스나 이제 페리카다이티스, 그러니까 말리그넌시, 그 다음에 이제 뭐 뉴모니아 이런 거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흉통의 원인에 대해 가지고 쭉 한번 살펴봤는데, 국시에서는 그렇게까지 치사하게 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이제 CK 보다 보면은 흉통을 이런 히스토리랑 아니면은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만으로 간별하게 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그 흉통의 그 간별 과정을 좀 이제 꼼꼼하게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오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이런 내용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이 KML의 내용이 조금 난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CK 내용으로 보시는 게 좋고 CK 내용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강의자료 인덱스에 보시면은 이제 12번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스테미 치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 보시면은 요 내용이 플로우 차트가 나와 있어요. 이제 그래서 강의자료 플로우 차트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외우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체스페인으로 왔다. 그러면은 제일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일단 바이탈이 괜찮고 의식이 멀쩡하냐. 이거부터 확인을 한번 해야 돼요. 만약에 의식이 떨어지고 BP가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라 이렇다면은 우선 헤모다이나믹부터 안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헤모다이나믹 안정화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플루이드 서포트예요. 그래서 이제 헤모다이나믹 안정기 플루이드 서포트부터 우선 해줘야 되고, 근데 만약에 그 이제 텐션 뉴모토락스 때문에 그 헤모다이나믹 흔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니도토라코토미를 빨리 해줘야겠고, 그 다음에 탐포라드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페리카르디오 센테시스를 응급실에서 빨리 해줘야겠죠? 이런 게 답이 되겠고, 헤모다이나믹이 괜찮다. 그러면은 꼭 기억하세요. 그 체스페인이나 아니면은 체스트라우마가 있다. 그럴 때 EKG랑 X-ray는 이니셜 다이그노스틱 테스트로 무조건 꼭 찍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진상 그 에어로틱 다이섹션에 의한 리스크 팩터가 없다. 그러면은 아스피린부터 바로 죽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에어로틱 다이섹션의 그 리스크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High risk condition feature, physical examination finding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은 에어로틱 다이섹션은 배제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배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Marfan이나 Ehlers Danlos, 그 다음에 이제 에어로틱 aneurysm, 그 다음에 에어로틱 valvular disease 이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찢어지는 것 같은 페인, 그 다음에 등까지 방사하는 페인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하이리스크 피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양팔의 펄스가 다르게 느껴진다든지 뉴로로지컬 데피시시 있다든지, 그 다음에 뉴 온셋 에어로틱 인서피션시 뭐뭐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에어로틱 다이섹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주기보다는 에어로틱 다이섹션 쪽으로 몰고 가야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ACS를 의심해서 아스피린부터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EKG가 스템이나 나왔다. 그러면은 PCI가 가능하면은 PCI를 빨리 하는 거고, PCI가 가능한 병원에 근처에 없다 그러면은 스롬볼라이시스를 하는 거고, N스템이면은 appropriate IT coagulation부터 바로 해줘야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EKG가 말짱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이후 다른 원인을 감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흉통 환자는 정말 흔하고 꼭 중요하게 감별해야 되는 질환들이 있는 만큼 요 내용은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심혈관계 진찰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강의도 꼭 들어주세요.